나이가 어때서 딸들은 다 좋은 말해. 우리 엄마 놀러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딱 부른 뒤 며느리 그 시골년들은 딱 가사로 바뀌어본단 말이야. 저승가기 딱 좋은 난데 이 줄 알았는데. 하여튼 노래도 잘 보면서 배워야 돼. 근데 요즘 사실 노래는 흘러간 노래보다는 요즘 노래가 더 좋아. 예, 옛날 노래는 엄마 듣기는 좋아도 너무너무 처지고 한이 많잖아. 근데 요즘 노래는 정말 노래 좋은 가사가 너무 많아. 참 좋아. 그러니까 엄마들 저 요즘 노래도 부르고 다니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상복해주고 나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노래 이제 많이 했잖아. 그만하고 이제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할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각설이 타령이 원래 전통 각설이 타령이 이겁니다. 어? 첫째 집구석을 들어가 보니 쌀이 문을 걸어매고 나들이를 하고 없고 둘째 집구석을 들어가 보니 앙상받은 삭살개가 결사적으로 맞는구나. 이것이 원래 각설 타령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웃을게. 좀 약간 변형된 각설 타령이 있어. 이거 뭐 다 알아. 아버지도 봉대 글렀소. 물고가 터진 동도 글렀소. 간접병 걸려갖고 뒤졌네. 엄마 거 봉대 싱겁소. 비 맞은 장마도 싱겁소. 물이 안 나와서 싱겁소. 아줌마 거 봉대 반갑소. 오랜만에 쳐다본 게 반갑고 아저씨 거 본 게 무섭소. 짖는 게 보니 더 무섭고 아가씨 거 본 게로 꼴리네. 여기 이것이 한번 할게.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내 나이 같아서 이거는 전부 다 아시죠?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북한놈 아니면 중국놈들이에요. 내 나이랑 그 안동역은 전부 다 알잖아. 하도 텔레비에서 유명하고 우리 각설이가 작년에는 이 노래 엄청 불렀거든. 이거 한번 다 같이 불러봐. 그렇지? 내 나이 오빠 뭐예요? 아 산사표도 세 개 달라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두 곡만 해달라고? 뭔 노래? 그러셔. 목개나로? 또? 803? 804나? 목개나로 804나? 제발 해필 내가 모르는 것만 두고 있네. 목개나로 804나? 아 갓바위! 응 알았어. 저분 우리 저 오빠 패드 세 개. 알았어. 오빠 패드 오빠 붙여봤어요? 패드? 붙여봤어? 어디 아픈데 붙여보면 괜찮아지요. 어 참 봐봐 사신 분들은 말라기면 건거래. 붙여본 게 물건 우리가 요거 패드를 팔거든. 요거 산삼 패드 오빠가 붙여본 게 괜찮다고 해갖고는 세 개 샀네. 세 개 감사해요. 5만원 5만원 받았으면 2만원 그 패드를 바꿔드리면 안 될까? 돈 대신에? 안 될까? 알았어 2만원 드려. 2만원 드리고 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내가 노래를 한 거 더 하려고 그랬는데 나 목개나로 하나 줘. 목개나로 그 원키에서 두 번만 내리면 돼. 자 우리 김용님 자 그러고 말 나온 김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연은 공연인데 우리가 중간에 물건 팝니다. 아시죠? 자 물건 파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수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인연의 탤런트도 아니고 왜냐 물건을 팔아 우리는 먹고 살아. 누가 월급 주는 거 없고 퇴직금 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 약속할게. 강매 절대 안 해. 들어보고 내 설명 들어보고 물건 괜찮하다 팔아 주면 되고 필요 없다 안 사도 괜찮은 게 절대 부담 같아. 네? 2만원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5만원 썼네. 세상 저한테 한번 빨아보실래요? 나봐. 돈 안 준 돈도 대가리 빚 줘라. 한번 빨아봐. 세상 한번 빨아볼래? 오빠 싫어? 오, 나 진짜 빠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장마다 우리가 선전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오늘 주말이